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인입니다. 신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2024년 실질적으로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오늘은 1월 2일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1% 엄마 코칭 준비되어 있고요. 돈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돈, 머니, 머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아침에서는요. 집안일과 공부의 상관관계, 그리고 새로운 노후 대비책으로 기대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이재록 사망입니다.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했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작년 초에 석방됐었는데요. 바로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해 31일 오전 11시경 이 목사가 기도처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범죄 사실이 전해졌던 2018년 당시에 그 분노와 네. 그쵸 또 충격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르기도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참 씁쓸한데 이 사망 사실은 어떻게 전해지게 됐을까요? 네, 이 그 죽음은 이 딸이자 당 회장 직무 대행인 이수진 목사가 생중계한 예배를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 언급된 건 아닌데 그동안 대장암 말기로 투병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록 목사는 OTT 시리즈 나는 신이다에서 JMS 정명석, 아가동산 김기순, 오대양 사건 박순자와 함께 다뤄진 또 한 명의 사이비 교주로 유명하죠. 1982년 예수교 대한선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신도들에게 무한 단물이라는 가짜 성수를 마시게 한 것도 모자라서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져 1990년에 이미 소속 교단으로부터 제명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자신의 교리를 고수하면서 독자적인 교단을 만들다가 1999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도 이단으로 지정됐었습니다. 신도들을 성폭행, 성추행해서 복역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풀려났었다. 이건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에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이재록 목사가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3월에 추가로 연장 신청을 해서 치료를 계속 받아온 건데요.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31일에 8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법적인 책임을 면하게 됐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깊은 상처와 고통에서 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황망하게 갔다. 글쎄 이게 그 우리가 어떤 때는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건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이게 진짜 황망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서희초 1인 시위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그 악성 민원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에 대해서 교사들이 재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숨진 20대 교사의 죽음 뒤에 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에 서희초에서 20대 교사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 학생 간의 다툼이 먼저 있었고 이와 관련된 학부모 민원으로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건데요. 그렇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이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악성 민원, 또 폭언, 폭행, 협박 등의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러자 이후 해당 학부모가 일부 네티즌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인터넷에 관련 글을 쓴 교사까지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 사실이 알려져서 이번엔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학부모가 누리꾼을 비롯해서 현직 교사를 고소했다 이런 건데
그럼 고소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누리꾼까지 다 포함해서 26명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한 명인 A씨는 현직 초등교사입니다. 지난해 7월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서희초 연필 사건 학부모의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교사노조는 이 고소한 학부모를 향해서 고인의 순직 여부가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시점에 고소를 꼭 했어야 되냐. 담임교사의 죽음보다 자신의 명예실추가 더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서 성토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교사 일동은 어제 그 악성 민원 의혹이 있는 학부모에 대한 재수사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시위는 이번 달 말까지 서희초와 서초경찰서 앞에서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희초 교사 사건 정말 지난해 사회적인 이슈였고요.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또 고소 고발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막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참.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기초연금 기준소득 인상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 원 올랐는데요. 65세 이상 1인 가구라면 월소득 213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이 노인분들이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선정 기준액이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 중에 수급자가 70%가 될 수 있게끔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마다 새롭게 결정이 돼요. 그 70%의 파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는 소득, 재산, 뭐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됩니다. 그 결과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보다 5.4% 높아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8천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한 소득 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은 노인의 평균 소득이 10.6%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차량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거 있잖아요. 고급 자동차 배기량 기준. 이것도 네. 폐지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너무 좋은 고가 차량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고급자동차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자동차도 나오고 이런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기준이 바뀌면서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좀 함께 알려주세요. 예, 올해 65세, 만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그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생이면 8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게 2008년인데 그때는 기준 소득이 월 40만 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5배가 인상된, 증가된 이게 매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기준 소득만 봐도 우리가 정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구나, 들어섰구나 네. 이런 게 실감이 갑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2024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는 또 어떤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획재정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345건의 정책이 담긴 책자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올해는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 좀 찾아보곤 네. 하는데요. 올해는 345건이나 됩니다. 네. 가장 좀 핵심 만 전해주세요. 네, 이런 정책들 나오면 개수도 많고 그 안에 또 숫자도 엄청 많아서 네. 헷갈리거든요. 제가 정말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최저임금 시급 9,860원입니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이었던 게 9,860원으로 올라서 2.5% 인상되는데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했을 때를 계산해보면 1급은 78,880원이고
월급은 206만 740원으로 환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수습 노동자라면 3개월간은 10%가 감액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은 유념을 해주셔야겠고요. 다음으로는 장병 봉급 인상 소식입니다.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이었던 게 125만 원으로 오르는데요. 2병은 64만 원이 되고 1병은 80만 원, 상병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방부는 이런 장병 봉급 인상은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한 차원이고 앞으로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1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또 반가워하실 만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뭐 내가 그만큼 쓰지 않는 요금제인데 뭐 어쩔 수 없이 선택의 폭이 적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요금제를 써야 됐던 일이 많았는데요. 올해 1분기 내에 3만 원대의 5G 요금제가 출시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고요. 상반기 중에는 또 단말기도 기계도 30만 원에서 80만 원대의 단말기, 조금 저렴한 단말기가 서너 종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얘기 들으니까 반갑네요. 일단은 뭐 월급은 오르고 통신비는 낮아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좋은 얘기가 좀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범죄자의 신상 공개, 이것도 좀 변화가 있다고요? 네, 올해부터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이 공개됩니다. 1월부터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이 시행되면서 살인 등 특정 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이 신상 공개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범죄자의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고요. 이미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에 따라서 신상 공개가 가능해지는데요. 모자, 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 머그샷과 신상 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모닝 브리핑이었고요.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정보가 요즘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뭐 다들 챙겨 보시기도 하는데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내가 아는 상식대로 하고 아이 뭘 알아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맞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네. 운동하셔야 되는데 운동 안 하거든요. 아, 그리고 뭐 야식을 줄이셔야 돼요 해도 야식을 꼭 먹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네. 요런 거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약만 먹고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새로운 코너인데요. 닥터 상담소예요. 여기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에 드디어 찾아가는 건강 상담소를 오픈했습니다. 아이고 많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네요.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건강 금쪽이 만나러 가야 되는데요. 아 이게 뭐예요? 아 여기 계시네요. 똑똑똑 여기 계십니까? 여기 안 계시고 사연이 있네요. 저희 3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아버지와 맛집을 돌아다니는 게 요즘 저의 낙인데요. 최근 들어 잇몸에서 피가 나고 고름도 나오는 것 같고 이도 흔들린다고 하십니다. 치과에 가자고 해도 싫다는 건강금쪽이 우리 아버지 대신 상담 좀 받아주세요. 야, 건강금쪽이 대신 그럼 제가 상담을 다녀오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갑니다. 선생님, 선생님 어디 계시지? 아, 지금 환자분 진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인사만 할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금쪽이 대신 제가 사연을 가져왔는데 아,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걱정되네. 정확한 건 환자분을 직접 봐야지 알겠는데 네. 내용으로 봐서는 풍치가 의심되는데요. 풍치요? 이게 뭐예요? 어쨌든 살려주세요. 풍치 뭡니까 이거? 풍치란다. 어떻게? 일단 풍치가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 풍치라는 것은 치은염 혹은 치주염이라고도 부르고요. 일종의 만성질환 중에 하나로 치아 주위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에 의해서 잇몸이나 뼈, 치아 주위 조직이 파괴되고 치아 뿌리가 노출됨에 따라서 바람만 불어도 이가 시리거나 아프게 돼서 우리가 흔히들 풍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증상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이제 입에서 아주 심한 냄새가 난다거나 잇몸이 자주 붓고 잇몸에서 고름이 나온다거나 또 차갑고 뜨거운 온도에 이가 시리거나 아프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씹을 때 좀 통증이 있으실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가 많이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풍치를 그냥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요? 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치주질환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면 염증이 지속되고 또 잇몸과 치조골이 계속 소실돼서 치아와 잇몸 사이가 노출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가 시리고 아프시게 되셔서 네. 심하면 이제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이가 흔들리실 네. 수가 있습니다. 건강 금쪽이 사연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런 비슷한 사례들도 또 있어요? 정말 많으신데요. 네. 그 치주 질환이 만성 질환이시다 보니까 이제 연령이 높아지시면 주로 발생하시는 질환 중에 하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담당하던 64세 남자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치조골 소실이 너무 심하셔서 고름이 많이 차고 그다음에 치아 자체가 그냥 혀로만 밀어도 이가 흔들리는 네, 그런 상황이 오셔가지고 발치 후에 이제 임플란트까지 진행하셨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풍치에 걸렸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풍치는 이제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빠르게 치료를 진행하는 게 좋으신데요. 치아나 치음, 치주 조직의 상태로 유관 검진을 하신 후에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해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많이 알고 계시는 스케일링을 통해서 잇몸 주변의 치석을 제거하고 상태에 따라서 치과용 기구를 사용해서 잇몸 하방까지 염증을 제거하는 치근 활택술을 시행하시거나 치주염이 너무 심해서 치조골 손실이 심하고 치아가 너무 많이 흔들린다면은 발치 후에 임플란트 심립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짜잔! 양치 후에 소주로 각을 하면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네. 아니, 소주가 알코올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고 나면 세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소주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제 이 알코올 성분 때문에 항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맞아요. 실제로는 이제 알코올이 항균 효과를 내려면 그 농도가 이제 60에서 80%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그 농도는 이제 구강내 점막 손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농도입니다. 그래서 소주 각을 하시는 건 잇몸 건강에 절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네. 이 풍문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늘 말했거든요. 이제 아버지 소주 드시면 안 된답니다. 풍치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풍치 예방하는 비법이 뭡니까? 풍치를 예방하시려면 이제 주기적으로 치과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불량한 보철물이 있다면 이제 잇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보철물을 다시 제작하셔서 구강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환자 본인의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올바른 칫솔질이랑 치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루에 두세 번 이상 꾸준히 칫솔질을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이를 닦으시는 것이 또 예방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 금쪽이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또 지키라고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십니다. 와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상담을 좀 받으러 왔는데 네.
건강금쪽이가 저에게 사연을 줬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최근 들어 제 가슴이 좀 딱딱해진 것 같아요. 겨드랑이를 만져보면 그전엔 없었던 멍울이 느껴지기도 하고 며칠 전엔 속옷에 핏자국이 묻어 나오더라고요. 덜컥 겁이 나는데 저 괜찮은 걸까요? 아, 선생님 지금 어떻습니까? 좀 걱정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병원에 빨리 내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증상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방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이요? 이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 선생님 근데 유방암이 도대체 뭡니까? 네, 유방암은 유즙이 이동하는 유관과 네. 그리고 유즙을 생성하는 유방 소엽에서 생기는 암을 얘기합니다. 종양이라고 하면 결절, 혹 다 같은 얘기인데요. 양성 종양은 유방 안에 국한돼서 자라는 혹이고 악성 종양은 그 유방 바깥으로 퍼져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유방암은 증상이 도대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가장 흔하게는 무증상입니다. 무증상이에요? 네, 증상이 없이 지내시다가 우연히 검진을 네.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방암 환자들 중에서 유방 통증으로 인해 진단되는 경우가 전체의 한 5%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멍울이 느껴지신다는 분들의 대다수는 양성 질환에서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 자체로만 보면 유방 멍울 통증 이런 것들은 유방암이 아닌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건강 우리 금쪽이가 핏자국도 좀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저희 환자분 중에서 그 내원 전날에 우측 유두에서 핏빛으로 분비물이 나와서 네. 내원하셨던 62세 여자 환자가 있는데요. 진찰 소견상 우측 한쪽에 한 개의 유관에서 혈성 분비물이 나왔었고 그래서 유방 확대 촬영술과 초음파를 시행을 했습니다. 한 곳에서 유관 내측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는 미세한 작은 병변이 관찰돼서 이제 세밀하게 타겟팅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했고 거기서 이제 상피내암이 진단된 환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는 그냥 가만히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양성 종양으로만 이루어진 혹의 경우는 유방 안에 국한되어 자라는 혹인 만큼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악성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고 악성 종양의 경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피부나 흉벽으로 퍼져서 궤양처럼 되기도 하고 몸의 다른 곳에 퍼지는 원격 전이를 일으켜서 이제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잠깐! 풍문으로 들었어. 짜잔! 선생님, 유방암은 유전이 된다.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오,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네. 다만 유전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유방암 환자 수 중에 유전성 유방암 환자가 한 5에서 10%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가족력이 있는 분들을 모두 합쳐도 한 20, 30% 내라고 생각이 되며 이제 그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산발성 유방암이 전체 7, 80%를 차지합니다. 가족력이 없어도 이제 열심히 대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만약에 유방암이 진짜 걸렸습니다. 어떻게 수술을 하나요? 양성 종양의 경우에는 병소의 크기가 크거나 이제 피부에 너무 가까울 경우 절개 수술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공 보조 절제술로 이제 보기 싫은 흉터가 나지 않는 미용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 그 종양을 안전하게 절제할 수 있습니다. 악성 종양의 경우에는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절제하게 되는데 MRI 등의 영상 검사를 이제 참고해서 유방 부분 절제술이나 전절제술을 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 여부를 알 수 있는 그런 수술도 함께 하게 됩니다. 예방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방암 안 걸릴 수 있는 예방 방법도 있을까요?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는 정상 체중 유지, 또 적절한 운동, 금주 등이 있겠습니다. 네. 유방암을 예방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적절한 시기에 검진을 잘 받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결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권유드리는 그 검사 기간을 잘 맞춰서 검사하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관찰함으로써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 이름은 다 잃는 거잖아요. 네. 미리미리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 금쪽이한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닥터 상담소의 소장 이동엽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소중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그리고 속마음까지 알려드립니다. 1% 엄마 코칭 샤론쌤 이미혜 코치님 그리고 신재은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눌까요?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한번 드릴게요. 네. 사회적인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 뭐. 네. 진심을 다한다. 어떤 일을 할 때 진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맞네요. 근데 지금 무엇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뭐 독서, 네. 책 읽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자, 힌트 드릴까요? 네. 네. 어릴 때 뭐뭐뭐를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뭐뭐뭐를 했다? 네. 공부를 했다. 어릴 때요. 어릴 때 뭐였을까요? 네. 아니면 뭐 봉사 활동을 했다? 아니, 이건 너무 길잖아. 아, 그런가? 뭐뭐뭐라고. 뭐뭐뭐? 네, 세 글자. 네. 네. 정답 알려드릴게요. 뭐뭐뭐? 야, 뭐예요? 네. 정답 알려주세요. 정답은요? 네. 집안일입니다. 집안일? 네. 집안일이요? 집안일. 아니, 우와.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릴 때 집안일을 했다. 네. 아니, 보통 성공하면 굉장히 좀 큰 일 같고 집안일 하면 좀 너무 좀 작은 일 같은데 이게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하버드 의대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 공통점을 찾아낸 연구라는 이름으로 11세에서 16세 아동 456명을 35년간 추적 검사했다고 하는데요. 10대에 이 집안일을 도왔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부부관계가 더 좋았고 직업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또 성인이 된 뒤 삶이 더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연구 스케일도 뭐 30몇 년을 35년간 그 결과도 또 의외의 결과인데 네. 집안일하고 성공하고 대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릴 때는 자기의 특별한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집안일을 한다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해도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네. 결국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즉 자존감과 연관되죠. 네. 자존감이랑 연결이 되는군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애를 이렇게 집안일을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은 정말 네. 놓친 것 같아요. 샤론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었어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뭐 슈퍼우먼 콤플렉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전 사실은 몸이 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을 나눠서 하는 게 약간 국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분리수거했고요. 딸은 저희 집에 이제 물건이 들어와서 조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 역할인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당연히 집안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내가 이 집에서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이 박힌 것 같아요. 네. 저는 결혼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를 깨달았지만 하나 느낀 게 와, 집안일이 이렇게 많다고 이걸 그렇지. 결혼하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지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저는 몰랐었거든요. 정말 겨우 그냥 제 방 하나 청소하면 뿌듯했는데 맞아. 이제는 막 온 집안을 다 맡아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주부로서 플래너를 짜야 돼요. 뭐 월요일은 청소하고 화요일은 빨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게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 어떠세요? 집안일 시키십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아이들 많죠. 네. 뭐 하려고 그러면 넌 됐어 그러고 엄마가 먼저 해두든지 아니면 조부모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손주 귀하다고 꼼짝 못하게 하는데 이러다 보면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부모를 근데 뭘 이렇게 시키려도 어떻게 시킬까? 부모 유행에 따라서 좀 다르잖아요. 네.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한번 주실까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가족 대청소하는 날 아이가 내일 모레 시험이라 빠지겠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역할을 분담해서 청소한 지는 1년이 다 되어가고 아이가 맡은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가족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유형 갑니다.
아우 그래 그래 우리 강아지 넌 들어가서 공부해. 청소가 뭐 그리 중요하니. 너는 공부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두 번째 유형. 아휴 그럴 줄 알았어. 너한테 뭘 기대하니. 어차피 큰 도움도 안 되는데 들어가서 그냥 공부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래도 함께 하기로 했으니 맡은 일은 해야지. 잠깐 짬 내서 같이 하고 공부는 그 후에도 늦지 않아. 자, 세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요. 네. 각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답은 뭔지 알겠는데 네. 대부분 1번으로 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네. 야, 맞아요. 너 시험이라는데. 맞아요. 그렇죠. 너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네. 들어가 공부해. 네. 이렇게 하죠. 맞아요. 맞아요. 네. 세 가지 유형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헌신형입니다. 헌신형. 네. 특히 우리 손주를 키우시는 분들은 안타깝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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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 헬미가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네. 있고요. 엄마들도 내가 할게. 그냥 들어가서 공부나 해라. 예. 이러는 경우 있죠. 예, 헌신형입니다. 네. 사실 1번만 해줘도 굉장히 기쁘거든요. 가서 공부만 해줘도 좋은데 사실 이게 엄마로서 2번 같은 마음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애가 뭘 사부작거려도 네. 많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공부해라 차라리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예전에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네.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니? 그렇지. 뭐 이런 말들 대한민국 네. 엄마들이 네. 공통적으로 하는 멘탈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비난형이라고 아이들이 부모들도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요. 결국은 일은 엄마가 하고 입으로 그 공도 없어지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야단 한번 맞고 말지 뭐 이러고 슬슬 꽁무니 빼거든요. 예, 비난형. 혹시 우리 아이가 핑계거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처음에는 뭔가 죄송하고 좀 죄책감이 드는데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타격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냥 뭐 잠깐 잔소리 듣고 말지 그냥 그렇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옛날로 돌아가면 뭘 어떻게 해야 엄마한테 뭐 도움이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걸 배운 적도 없고 하니까 애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좀 분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름이 되면 냉장고 얼음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얼음 담당이거든요. 저 겨울이 되면은 물 담당이에요. 가습기 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가습기에 물을 넣어야 돼요. 좋은데요? 물이란 걸요. 물 담당, 얼음 담당을 제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세 번째가 있잖아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민주형이라고 합니다. 민주형. 즉 우리가 약속한 거는 지킨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당장 시험인데 청소해라. 하기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부모로서 가르치고 싶은 거는 네가 한번 결정했고 우리끼리 회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지키자. 지금부터 작은 것도 지켜야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사회 나갔을 때 성공한다. 이런 가르침을 하고 싶은 거죠. 네. 뭐 설거지, 빨래, 청소 이게 참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늘 미뤘다가 네. 미루고 미루다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미루면 바로 표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요. 결국 집안이 이라는 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는 불편하잖아요. 일단 집이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뭐 설거지 막 쌓여 있고 그랬을 때 숨어서 하는 약간 우렁각시 스타일도 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죠. 네. 가끔 기대도 안 했는데 네. 딸이 설거지를 했을 때 그 네. 기쁨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반드시 호들갑 떨면서 칭찬하셔야 돼요. 네. 와 우리 딸이 설거지를 해놨네. 최고야. 네. 엄마가 너무 편해. 그럼 애들이 말은 안 해도 으쓱으쓱. 다음에 또 해야지. 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쵸.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현실에 와닿지 않아요 할 수 있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시험 일정은요. 미리 공지됩니다. 네. 다 알아요. 네. 며칠 날 하는지. 맞아요. 그래서 대청소를 꼭 두 번째 주 토요일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살짝 피해서 시험 일정을 피해서 한다면 아이들도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주부의 역할은요. 정말 안 하면 반나절만 살짝만 비워도 너무 맞아. 티가 나는 맞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이걸 막 한다고 해가지고 네. 막 높이 평가를 해주거나 막 그렇죠. 칭찬을 맞아. 해주거나 막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지만 또 책임을 또 다해야 되고 또 이런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칭찬받으면 부모님한테 칭찬받으면 참 으쓱하고 좋았는데 네. 요즘에는
칭찬 말로만 끝내면 애들이 네. 이게 칭찬이야 뭐야? 그렇죠. 공개 나와야 돼요. 아까 앞서서 맞습니다. 하버드대 의대 조지 베일런트 교수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낸 연구 이걸 언급해 주셨는데 마티 로스만 미네소타 대학 교수 역시 비슷한 연구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어린이 84명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3세, 4세 때부터 집안일을 경험한 이 아이들이 10대 때 처음 집안일을 경험한 아이들보다 자립심과 책임감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건 좀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 어렸을 때 배운 거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몸에 배이는 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자기가 손해보는 게 없다 하면 당연히 안 하겠죠. 그렇지만 아 이걸 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약속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그런 기쁨. 왜 우리가 나누는 기쁨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특히 미래 인재한테 중요한 것이 스스로 도와주고 협업이거든요. 본인도 자립하지만 협업하는 거. 이게 이제 사회가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방송도 많은 사람이 하는데 각자의 역할이 있고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했을 때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기쁨을 어릴 때도 맛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소통형 인재, 협업형 인재가 아주 예, 부각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왜냐면 애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조직 생활을 해요. 네. 생각해보면 거의 뭐 두 돌, 세 돌 지난 다음부터 어린이집 다니죠. 그리고 그렇죠. 유치원 다니죠. 맞아요. 그리고 초, 중, 등. 여기 학원까지 하면 애들이 조직 생활을 정말 몸 담고 있는 거죠. 예, 정말 네. 필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예. 학교에서도 발표라든가 프로젝트의 모둠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섯 명이 한 팀을 하는데요. 사실 역할이 딱 균등할 수는 없어요. 어떤 아이는 역할이 많고 어떤 아이는 역할이 적죠. 그렇지만 그 작은 역할을 안 했을 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게 좋은데 이 시작이 어디다? 집안일이라는 거죠. 집안일. 네. 이게 집에서부터 학교에서 요령을 배우는 경우도 많은데 네. 집에서 책임감을 주고 네 역할이 이거야 그걸 성실히 이행해야 돼 라는 교육이 되고 몸에 배면 네. 요령 따위를 터득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우리 조직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데 네. 딱 보면 그거 있잖아. 왜? 야, 쟨 왜 저러니? 아~ 그리고 야, 쟤 요즘에 같지 않다, 괜찮다 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요. 네. 어른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뺀질거리니 이렇게. 맞아요. 그 얘기 하잖아요. 얄미운 왜 뺀질거리니? 그리고 속으로 집에서 뭘 배운 거야? 맞아.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말은 안 하지만. 말을 안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식할 때요. 네. 사실은 회식할 때는 집에서 먹어보지 못한 고기를 구울 때도 있죠. 한우 굽잖아요. 네. 그런데 한우가 막 타는데 안 뒤집어요. 네, 그랬을 때, 난 여기서 일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거랑, 뭐, 얘가, 왔고 하고 막 구워요. 그러면 어른이 보거나 옆에서 볼 때 굉장히 기특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 이런 일 정말 많아요. 네. 모임에 보면 유난히 몸살이는 분. 우리가 흉보죠. 공주야? 공주야 뭐야? 막 하면서. 나 원래 무술이야? 이러고 저는 정말, 예, 네. 막. 거든 하거든요 일을 갖다가 근데 그런 선생님 훨씬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내가 안 하면 남이 모를 것 같은가요? 신은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자 아이들과 집안일을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게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알긴 알거든요.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안 하던 애들은요. 그거 방 청소 잠깐 시키려고 해도 뺀질뺀질 요령 부리고 그래요. 이렇게 요령 피우는 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거를 조금 왜 애들 조기 교육 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것도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미리 그냥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끔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네. 만약 이걸 나중에 하게 되면은 엄마가 일을 하기 싫으니까 괜히 나한테 시키나 보다. 이렇게 애들이 좀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저는 또 네. 사회적인 인식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한참 네, 초창기에 여성분들이 운전하고 나가면 지나가다가 김여사 밥 안 하고 왜 나왔어?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즉 집안일을 약간 하시하는 하듯이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집안일이 중요하다. 네가 쓰레기를 비워줘서 너무 고맙다. 밥하고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나 좋다. 그래서 이건 태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치관 그리고 해줬을 때 항상 고마우는 마음. 그래서 저는요 큰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작은 일부터 벽돌 하나하나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했을 때 자기 역할에 대해서 아,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소중한 일을 했어. 아, 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이래서 자기의 일이 곧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목적에 부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교육으로 되는 거다. 네. 이제 뭔가 엄마들도 뭐 혹은 아빠들도 네. 나 스스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아이들도 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집안일을 담당하시는 분 외에 배우자가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를 좀 그럼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찮은 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하는 거야.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멋진 일이야. 이렇게 알려주면 아이들이 좀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또 집안일은요. 놀이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분리수거하는 데 가보면요. 박스가 있고요. 병은 병 모양. 캔은 캔 모양, 종이는 종이 모양이 있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아이도요, 그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병은 여기다, 깡통은 여기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밌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곧 봄이 오면 대청소하죠. 네. 문을 확 열고 청소했을 때 혹은 눈이 왔을 때 집 앞에 눈을 쓰는 거. 이런 작은 것들도 다 놀이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되게 재밌어 하시고요. 꼭 칭찬하셔야 돼요.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요. 사실 모든 인간은 사람 있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도와주고 싶어 하거든요. 네. 예, 그 마음을 활용하세요. 고마워. 엄마가 너무 행복해. 네가 이 중에 좋다. 아이고 할미가 너무 좋다. 우리 손자가 최고야. 으쓱으쓱할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자고요. 네. 요즘에 근데 집안일을 그 엄마 아빠가 다 일하고 이러는 집에서는 도우미 이모가 해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네. 도우미 이모가 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 학교에서 보면요. 우리 때는 끝나면 다 우리가 청소했잖아요. 네. 청소를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네, 맞아요. 아, 반 청소를? 그걸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 복도 같은 거 이렇게 딱 청소해. 맞습니다. 그 애들이 청소할 일이 없잖아요. 네. 아, 이런 거는 교육 차원에서라도 조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고 하겠구만. 엄마들이 그걸 갖다가 요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애는 청소 안 시키겠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네. 네. 집안일의 중요성 그리고 아이들이 집안일을 함께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교육적인 이점 이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 교육 잘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 한번 볼게요. 자, 21개월 아이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38개월이라고 하는데요. 먹은 그릇 설거지통에 가져다 놓기. 터는 거 봐. 먹고 흐린 거 닦기, 가지고 논 장난감과 책 정리하기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또 정리 후 뿌듯해하며 자라가는 모습이 예쁘고 기특하다고 하시고요. 또 아이가 정리하는 동안 설거지 등 다른 걸 정리하니까 휴식 시간이 조금 더 생겨서 좋기도 합니다. 아,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엽죠. 너무 야무지게. 저보다는 안 돼요?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손에 익었어요. 쑥쑥쑥 잘하네. 저 조그만 아기가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잘 지어서 연필 잘 지을 것 같아요. 근데 힘이 좋잖아요.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사연도 있어요. 예, 또 삼남매를 키우시는 가정이에요. 아예 이게 습관 체크표를 만들어서 그 루틴 안에 집안일을 넣어두셨어요. 그러니까 아빠와 이불 개기, 빨래 개기, 설거지, 분리수거, 청소, 요리.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넣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가 네다섯 살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니까 아이가 셋이니까 이제 각자 자신의 빨래는 자기가 개고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자기가 설거지통에 넣어놓는 그런 방식으로 또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좀 엉성하다 보니까 네. 손이 더 많이 가서 아내가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옆에서 또 칭찬해주고 독려를 해주었더니 아이들이 실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거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이하고 뭘 하는데 아 엉망이거든. 답답하거든요. 아 됐다 들어가 들어가. 네. 그렇죠. 이러고 자기들이 해버려. 네. 그걸 견뎌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 맞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이게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잘하는 건데 엄마들 중에서 유독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됐어 내가 할게 내가 더 잘하지. 그런데 저는 그 어머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평생 가십니다. 네, 그러시다가 주방에서 과로사 하십니다. 역할 나누셔야 되고요. 맞아요. 또 하나는요. 아이들이 집안에서 내 역할이 있어야지만 그나마 부엌에 나옵니다. 요즘은 다 각방에 있잖아요. 네, 얼굴 보기 힘들어요. 네. 저도 어제 살짝 딸 얼굴 보러 갔거든요. 딸이 왜 이러더라고.
아니 난 네가 집에 있으니까 1분이라도 얼굴 보고 싶어서 이러고 갔어요. 그만큼 요즘 얼굴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부엌에서 복작복작하면서 밥해 먹고 반찬해 먹고 파스타 해 먹고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안 문을 자동으로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띵동 띵동 하면 누구라도 나와서 문 따게 그렇죠. 해줘. 맞아. 그렇죠. 그래야 사람 얼굴을 보지. 각자 얼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나보지도 않죠 뭐. 왔으면 왔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네. 이게 가족이냐. 너무 재미없어요. 아빠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월급 봉투 줄 때가 좋았다. 그래. 통장에 넣으니까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아버지는 진짜 거의 뭐 산이었죠. 노란 봉투 탁. 네.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얼마나 공손한지. 반찬이 다르죠. 그날만. 네. 네, 집안일과 공부의 상관관계. 아 그게 이렇게 관계가 있구나 하는 걸 오늘 또 새삼 알게 됐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샤론쌤이 늘 하시는 말씀이죠. 화목한 가정에 인재 난다. 2024년 뭐 새해 대청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역할을 좀 나눠서 아이와 함께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얘기 나누겠습니다. 머니 머니 김현우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예금 적금과 같은 국채가 나왔다. 일단 국채라고 하면 뭐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채권이라는 게요. 뭐 예적금이나 주식보다는 어려운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생소하기도 하죠. 네. 채권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나 공공기관 혹은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이다. 네.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행에 가입하는 예금도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좀 다른 거는 이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누구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예금은 내가 가입하면 다른 사람한테 못 팔잖아요. 근데 채권은 중간에 남한테 팔 수 있다 보니까 가격이 변동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특징이고요. 그래서 채권은 우리가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도 있지만 중간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이 양도 차익, 매매 차익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거에서 네. 주식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네. 이제 정부나 이제 기업에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에서는 예금 적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네. 네, 사실 채권이라는 게 종목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주식 그러면은 한 기업당 뭐 한 개 내지는 두 개 정도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채권은 한 기업에서도 뭐 오늘 발행할 수도 있고 뭐 다음 달에 또 발행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종목도 많고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조금 높았었고요. 그다음에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좀 부실한 곳에서 발행을 했다. 그러면 그 기업이 도산을 하거나 이러면 못 갚을 수도 있죠. 이런 위험성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한테는 이 채권들을 잘 권유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채권을 또 발행하는 입장에서도 개인보다는 뭐 기관이나 연기금 이런 쪽에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주로 거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쉬워졌고 뭐 개인들도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에 뭐 주식은 너무 변동성도 크고 좀 안전하면서 은행보다 좀 이자 많이 주는 거 없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개인 수요에 맞춰가지고 개인에게 조금 투자를 권하는 이제 문턱이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채권에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채권의 진입 장벽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렇습니다. 그 통계 보니까 지난해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 추이 25조 8,34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 이상이 증가했고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2021년에 비해서는 6배 이상 증가했다.
엄청납니다. 야. 아니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채권 살 때 저도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있었는데 아니 지난번에도 막 엔테크다 막 이럴 때도 엔화가 네. 그렇게까지 낮아진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시대의 흐름인가 봐요. 네. 네. 채권의 인기 비결은 뭘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뭐 금리도 굉장히 높고요. 은행 예금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채권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또 내려가게 되면 가격이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채권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서서 이제 채권은 사고 팔 수 있어서 가격이 변동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르다 보면은 채권 금리도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런데 이제 전망이 앞으로는 금리가 좀 떨어질 것 같아라는 전망들이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네. 2024년 뭐 상반기가 지나면 미국도 기준금리 내릴 것이다. 뭐 우리나라도 금리가 좀 낮아질 맞아요. 것이다. 뭐 이런 기대들 전망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금리가 꼭대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수요들도 많다는 거죠. 그럼 채권 가격은 어떻게 변동을 하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연 5%의 이자를 주는 100만 원짜리 채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5%를 주는 채권이 쭉 앞으로도 5% 이자를 줄 텐데 앞으로는 이제 시장 금리가 낮아져서 5%짜리 금리의 채권을 발행하기 쉽지 않고 한 3%쯤으로 내려올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100만 원을 갖고 있을 때 5만 원씩 주는 이 채권, 연 5만 원씩 주는 채권은 그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나중에 금리가 3%로 내려갈 때는 이 100만 원짜리가 한 102만 원 정도는 돼야 다른 채권들하고 비슷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내가 지금 매수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채권에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때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채권의 이자는 떨어지는 거. 이자 그렇죠. 앞으로 발행되는 이자는 떨어지는데 나는 비싼 이자를 줄 때 채권을 사고 있으니까 그 비싼 이자도 계속 받고 그다음에 채권 가격도 올라가니까 남들한테 팔았을 때 비싸게 차익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금리의 꼭대기라고 생각하면 채권이 그렇죠. 괜찮은 거구나. 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올 개인 투자용 국채 이건 사고 팔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국채나 일반적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얼마든지 남한테 사고 팔고가 가능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개인 투자 전용 국채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매입 자격을 개인에게만 한정해서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그 채권은 이제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에요. 이게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정부에서 이제 발행을 하고 매달 최소 이제 10만 원씩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매수 금액은 연간 1억 원 한도고요. 만기는 10년짜리, 20년짜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중도 환매. 이제 중간에 사고 팔 수는 없지만 저 이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갖고 있겠습니다 하면은 1년 후부터는 중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나라에다 이제 돈을 돌려달라고 중간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총 투자 금액 2억 원까지는 이자 소득에 대해 이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만 합니다. 이게 또 어려운 말이 나오면 무슨 소리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자나 배당소득,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해서 이자를 받으면 은행에서 세금 떼고 주죠. 네. 원천징수라는 걸 하는데 이때 세율이 15.4%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동안 받는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만약 총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하고 모두 합산을 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뭐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소득, 그리고 뭐 연금 받고 있으면 연금소득, 이런 모든 소득과 합산을 해서 세율을 계산하는데 이때는 이제 종합소득 세율이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높아지면 최대 뭐 45%까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5.4% 세금만 내면 되던 게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세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분리과세한다라는 건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이자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냥 15.4%로 종결하겠습니다. 이런 매력이 있는 겁니다. 괜찮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 고소득자한테 더 도움이 되겠네요.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고소득 장기 투자자한테는 이 개인 투자용 국채가 꽤나 매력적인 상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면에서도 혜택을 준다 이렇게 네.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개인들이 국채에 관심을 많이 갖고는 있는데 이 국채 시장이라는 건 사실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사실 개인들은 이 국채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는데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한번 열어주자. 사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쓰이는데 국민들은 투자할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개인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넓혀주는. 그러니까 정부가 개인으로 대상한 저축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수익률 부분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한 20년 정도 이렇게 하면 2배 이상 된다. 이렇게.
네, 지금 이제 예상되는 금리로는 2배 이상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은행 예금과는 다르게 복리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를 주는 복리 이자인데 1억 원을 10년 동안 투자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면 만약에 금리가 3.5%다. 라고 한다면 시중은행 금리로는 10년 후에 3,500만 원을 받습니다. 이게 단리죠.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주는. 그런데 개인 투자용 국채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갔을 때는 1억 원에 대해 3.5%인 350만 원을 이자로 붙여주고 그다음에 2년 차에는 원금 1억 원이 아니라 1억 350만 원에 대해서 또다시 3.5%. 이런 식으로 매년 매년 복리를 계산하다 보니까 만기에는 3,500만 원이 아니라 4,100만 원의 이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단리이자보다 6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세금을 떼기는 떼죠. 앞서 말씀드린 분리과세 15.4%를 해야 되니까 그럼 실제로 내가 받는 건 얼마야? 이게 궁금하실 텐데 세후 수익률을 보자면 이건 예시입니다.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 표면금리 3.5%로 봤을 때 10년물의 연평균 수익률은 3.5%, 만기 수익률이 원금 대비 35%고 20년 동안 갖고 있게 되면은 4.2%, 만기 수익률은 세후 원금 대비 84%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금리가 높아지면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정말요. 높은 수익률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복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받을 때는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게 되나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 채권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매수를 한다. 그러면 지금 돈을 빌려주고 10년 후에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놓으면 나중에도 목돈을 받겠죠. 그런데 목돈을 한 번에 넣어놓지 않고 매달 사게 되면 만기가 매달 돌아오니까 연금식으로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 40세부터 내가 20년간 투자를 할 건데 이걸 목돈을 집어넣지 않고 매월 50만 원씩 매입을 한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부터 이 40세에 매수한 거는 20년 후인 60세 매달 이 50만 원 넣어놨던 게 나오게 되니까 5천만 원을 일시 매입해가지고 70세 1억 원 수령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지금부터 매달 매입하는 거는 뭐 60세부터 1월, 2월, 3월, 4월 각 월이 지날수록 원금과 만기가 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연금식으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저나 이제 이재용 아나운서가 이렇게 했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개인적 메모이죠. 이게 자세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건 이건 진지해졌다는 건데 너무 장점만 얘기해 주시니까 단점을 좀 알려주세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점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시중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가격이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되팔았을 때 이 차익을 거둘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용 전용 국채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에서 매수가 안 됩니다. 이게 남들한테 팔 수 없다 보니까 최소한 10년간은 돈이 묶여 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만기 전에 사망하게 되면 뭐 가족이나 뭐 배우자들한테 이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은 가능합니다. 아예 팔 수가 없고 만기까지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뭐 팔 수 없어요? 내가 그냥 이거 안 할래 이럴 수 없어요? 이게 환매 조건이 아까 1년 후부터 환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제 남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나라에다가 되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문제는 이제 가산금리도 없고 세제 혜택도 없습니다. 가산금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은행 예금 가입해도 우대금리 같은 거 주잖아요. 네네. 이 개인 투자 전용 국채 같은 경우에도 만기까지 유지하면 원래 발행하는 금리에 플러스 알파 가산금리를 적용해 주는데 중간에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나라에 되팔게 되면은 이 가산금리 혜택 없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분리과세 혜택 없이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이자 배당소득세를 그대로 따지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 나눠서 내는 건 안 되고 목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까지 10년, 20년을 정해놓게 되는 거니까 뭐 목돈이 1억 있다 그러면 이번 달에 가입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나 100만 원씩 10달 동안 나눠서 가입할래 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매수한 건 20년 후 1월에 나올 거고 다음 달에 100만 원 매수한 20년 후 2월에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매력적인 상품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우리가 나눈 이 얘기를 또 사연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죠. 첫 번째 사연입니다. 50대 초반 가장입니다. 올 상반기 개인 투자용 국채를 판매한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20년 납을 선택해서 불입하다가 중간에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전환이 되어 원래 받을 돈보다 더 적은 돈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처음 계약한 내용 그대로 유족에게 상속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중간에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라는 게 지급되는데 국민연금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입했냐에 따라서 그 유족연금액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0년 가입하신 분은 유족에게 50%가 지급되고 20년 가입하신 분은 유족에게 60%. 그러니까 100만 원 받던 분이 20년 납입했는데 1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이 배우자에게 매달 6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개인 투자형 국채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입한 뭐 예금 혹은 뭐 다른 뭐 가지고 있는 주식 이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망하시게 되더라도 뭐 삭감이나 이런 거 없이 유족에게 그대로 상속이라든지 이런 게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내 재산을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상속세는 그렇죠.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피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좀 조심스럽지만 네. 국민연금이랑 개인요 이 국채. 예, 예. 어떤 게 좀 더 유리한 거예요? 이거는 국민연금은 사실상 이제 네. 장기간 납입을 하다가 또 이 나중에 노후에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국민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물가 상승도 반영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따져가지고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다, 뭐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드린 건 어려울 것 같고 내가 돈을 좀 굴릴 수 있는데 굴리고 싶은데 이걸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개인 투자형 국채 도 한 가지 대상 중에 하나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된다면 두 가지를 두 가지 다 가져가는 게 그렇죠. 노후 준비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사연 한번 보죠. 네, 다음 사연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개인 투자용 국채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금이 여유롭지 않을 경우 중간에 일정 기간 매입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가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없으면 멈췄다가 다시 넣을 수 있고 또 그 금액을 채워 넣으면 되잖아요. 이번에 나올 채권은 어떤가요? 이거 궁금하네요,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사실 뭐 보험이라든가 적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해진 날짜에 돈을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용 국채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으면 매수해도 되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매달 꾸준하게 매수를 했을 때 만기가 그렇게 매달 돌아온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달에 매수하려고 했는데 좀 생활비가 빠듯해 못하겠네 해도 전혀 상관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매수하게 때 10년 후에 나오게 되는 그 원금과 이자는 발행 당시의 금리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만큼의 금리로 발행이 됐느냐 그 금리를 보고 지금 금리는 조금 너무 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또 매수를 안 해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산 채권은 20년 후 오늘 만기가 돌아서 돌려받게 된다. 다음 달에 산 채권은 20년 후 다음 달에 만기가 돌아서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고정금리라고요? 내가 오늘 3%짜리를 샀어요. 그렇죠. 그럼 20년 후에도 3%로 쭉 가는 거예요? 그대로 쭉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행한 금리가 얼마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이번 달에 발행한 금리가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바람에 이제 개인 투자 전용 국채도 금리가 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는 못 드립니다 해서 낮게 발행되면 그때는 이제 매수를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원금하고 약정된 이자는 10년 후나 20년 후에 반드시 준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 사실 채권이 나라에다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요. 네. 이게 사실 만기까지 유지만 하게 되면 이게 원금에다 이자까지 주니까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데 아무나 좀 이걸 구입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이제 상반기에 나올 예정인데 아무나 일반 금융사를 통해서 개인 투자 전용 국채 이 계좌를 개설하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1년의 연간 투자 한도 1억 원 이 이내에서만 매수할 수 있다. 이 제약 조건만 지금 걸려 있는 1년 1억. 네. 우리가 잘 몰라도 되는 게 이게 뭐 새로 나오잖아요. 네. 은행 창구에 가면 그렇게 권해. 이제 맞아요. 이게 뭐라 그러고 막. 네.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근데 금리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또 관건이네. 아마 지금 나오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높아서 4%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드는 게 낫겠네 그럼. 그렇죠. 그럼 앞으로 좀 이제 뭐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한 불과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제로 금리를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높은 금리고 앞으로 금리가 낮아진다 그러면 한 5년, 6년 후쯤에는 아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지금 금리가 높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정도의 금리로 발행이 될지는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이러면 강산이 또 변해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코로나 같은 게 안 올 수가 없잖아.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네. 그 금리가 또 올라가면 지금 괜찮은 금리로 사놓고 네. 그때 여유가 있으면 또 사면 되는 거예요. 많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걸 토대로 보면 노후 대비책으로 아주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게 장기 투자다 보니까 여기에 반드시 따라붙는 게 사실은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돈을 묵혀놓고 만기 한꺼번에 찾게 되는 건 아, 그만큼 이제 이자가 늘어나서 이 한꺼번에 받는 이자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 개인 투자 전용 국채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절세 혜택이라는 거, 분리과세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매력일 수가 있고 그래서 목돈을 내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거 어디 주식이나 내가 잘 모르는 상품에 묻어놓기는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금에만 매년 굴리는 것도 예금이자 떨어지면 또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분들에게는 장기 투자용 상품으로는 꽤 적합한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려운 질문 하나 나갑니다. 네. 자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소장님 같으면 이거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여윳돈이 있다면 와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몰빵 투자보다는 일부 금액을 좀 묻어놓고 장기 투자하시려는 목적에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꼭 노후 대비책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을 해 앞으로 한 10년 조금 넘게 되면 대학교도 들어갈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학 등록자금 이런 거 묻어놓는 용도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리스크가 중간에 팔 수 없다는 거 이거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내가 매수한 채권의 이자보다 물가가 더 높게 뛰게 되면 이건 또 손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가지고 일부 분산해서 일부 안전자산으로 갖고 계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개인 투자용 국채들도 상반기 중에 나오면 한번 소액은 투자를 해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됐어.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갑자기 가면 어떡하나 이런 분들이 아이를 딱 보니까 애가 씀씀이가 해퍼. 그러면 여기에다가 넣어놓으면 못 찾잖아. 그렇죠. 10년이고 20년. 네. 네. 그럼 상속이 된다니까. 네.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애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올 상반기에 이게 어쨌든 발행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네. 네. 개인 투자용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오늘 쭉 말씀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게 1조 원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몰리게 되면 네. 중간에 일부 빨리 소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네. 분위기를 잘 보시고 남들은 얼마나 투자를 하나 뉴스 신문 기사들 보면 개인 투자용 막 활발하다 인기 많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구나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도 한번 봐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채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 뱅킹 같은 거 사용해 보시면 거기서 네. 저 등급 있어요. 네네. 뭐 A+, 그렇죠. 뭐 AAA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전한 거 몇 개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도 보니까 금리가 4% 이상 어떤 거는 5% 넘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주식 불안하신 분들은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절세 혜택이 있다가 네. 있었고 또 1년에 1억 원 네. 네, 그것도 있었고 일단 뭐 한번 알아보시면 또 자세히 설명 들을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돈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 저희 행복한 아침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채택된 이 사연은 김현 소장님의 솔루션과 함께 머니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2.3도로 대부분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국이 흐리고 오전까지 중부에 눈비가 예상됩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고요. 그 밖에 중부에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네, 눈비로 인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됩니다. 현재 내륙에는 짙은 안개도 껴있는데요. 새해 첫 출근길에도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5도 예상되고요. 대전은 7도, 대구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까지 강한 너울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너울이 해안도로를 넘거나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비 소식 들어있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이 1월 2일이지만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2024년이 시작이 됐지요. 네. 만나는 분한테마다 덕담 나누면서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됐습니다. 네, 오늘 하루 만나는 분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인사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